전통시장을 이렇게 살리는 목적이잖아요. 포엑스까지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. 그런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전통의 장이 열려서 너무나 좋고요. 전통시장의 그 창조 경제 모델로서 제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은데. 앞으로도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. 전통시장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세요. 맛있는데.